안녕하세요. 범이다. 픽저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멋있는 일렉트릭, 전기 이런 느낌 나는 로고를 만들어 볼 거고요. 플러그인은 필요합니다. 세이버 플러그인 하고요. VC 컬러 바이브랜스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건 모두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제공을 하고요. 제가 하단에다가 링크를 할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게 토르 영화 있잖아요. 제가 이거 나올 때쯤이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개봉을 했을 것 같은데 그 토르 로고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그 토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런 느낌 나는 거 그걸 할 거고요. 꼭이 로고를 안 써도 되고요. 자기 로고를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해외 튜토리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보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로고 애니메이션은 노브 모션스 거고요. 네, 계속 밀린 거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여기는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저의 모든 튜토리얼은 거의 다 여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분 튜토리얼 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서 좋은 그 작업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를 보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E 주스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 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New Composition. 여기 이름을 메인으로 이름 짓고요. 나머지 세팅은 FHD 30프레임 10초로 하도록 하고요. OK를 누르고, 그리고 Composition을 새로 만들게요. 단축키로는 Ctrl N입니다. New Composition. 여기를 이름을 Scene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나머지 세팅은 똑같아요. OK 누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로 컴포지션을 뉴 컴포지션 여기다가 로고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은 똑같아요. 그래서 OK를 누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리 토르 갖고 올게요. 네, 로고를 그리고요. 저는 이 마블 스튜디오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네, 이거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스크를 씌웁시다. 자, 제가 우리 레이어를 선택하고, 쉐입 레이어를 선택하면, 마스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고요. 이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에 인버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마블 스튜디오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고는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고 바꾸실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이게 바꾼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신 컴포지션으로 왔고요. 신 컴포지션. 그리고 로고를 넣고요. 넣었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 세이버를 넣을 거기 때문에 세이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스크를 따야 돼요. 이 로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예, 로고, 그 마스크를 딸 건데 저희가 펜툴을 쓰진 않을 거고요. 네, 좋은 기능이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잘안될 때는 자, 로고 선택하고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여기 오토 트레이스라는 기능 있죠. 오토 트레이스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커런트 타임으로 해주고 알파 채널 그리고 어플라이 투뉴 레이어는 아마 꺼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OK를 누르고요. 자, 눌렀으면 자, 그리고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마스크, 이거 토글 이거 버튼이죠. 이거 누르면 마스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씌워진 걸볼수 있고요. 됐죠?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여기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읽혔는데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겉에만 그 만들 거예요. 겉에 있는 마스크만 써가지고 세이버를 입힐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들은 없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 누르고요. 레이어 누르고 M 눌러서 마스크를 보고요. 그리고 마스크 1번과 마스크 2번, 3번, 4번은 다 지울게요.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를 입힙시다. 자, 여기다가 바로 세이버 플러긴을 넣도록 할게요. 세이버. 자, 됐죠? 자, 우리 세이버가 마스크 위에 입히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즈 코어라는 데 들어가서 코어 타입을 세이버가 아닌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위에 세이버가 입히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조절을 해볼 건데요. 자, 그리고 프리셋부터 바꿉시다. 저는 뭐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전기 느낌을 나게 할 거기 때문에 일렉트릭을 쓸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토르는 우리 천둥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을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움직여 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 스타트 오프셋 있죠. 스타트 오프셋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나타나게 빙글빙글 돌릴 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스타트 오프셋을 자 여기다 키를 줍시다. 자, 0초에 스타트 오프셋을 100% 줄게요. 100%. 네, 처음에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나타나게 할 거예요. 점점 꽉꽉꽉 채우게. 그래서 스타트 오프셋에 키를 찍고요. 이렇게 100%죠. 그 다음에 5초로 가서 이제 다 나타나게 할 거예요. 여기는 0%를 줄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얘가 같이 돌면서 이렇게 커지게 만들니까 다 채우는 걸 할 거예요. 얘가 돌면서. 그러면 여기 마스크 이볼루션이죠? 네, 마스크 이볼루션 값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레이저가. 그래서 저기다가 마스크 이볼루션에 키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0초로 다시 가서 키를 찍고요. 0도에 찍었어요. 마스크 이볼루션에. 그리고 5초로 가서 이거를 빠르게 돌릴 거라서 20바퀴 돌릴 거예요. 그래서 20을 넣습니다. 숫자를.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를 조금 낮춥시다. 그래픽을. 자, 이렇게 돕니다. 되게 멋있죠?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번쩍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플리커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이버에 플리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 켜주고 여기 플리커 인텐시티를 400 정도 넣고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조금 약해졌죠. 가다가 약해지고 그다가 다시 빛나고 약해지고 빛나고 약해지고 빛나고 이런 식으로 플리커 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죠?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 레이저가 세이버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오파시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자, 로고 컴프를 누르고 T를 누르고 오파시티를 보고 5초에 키를 찍고 그다음에 점점 없어져야 되니까 자, 6초로 가서 얘를 0으로 갈 거예요. 0%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만들 거고요. 얘를 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해서 약간 서로 교차되면서 이렇게 도는 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우선 블렌딩 모드를 바꿉시다. 섞어서 쓸 거기 때문에 블렌딩 모드를 미리 바꿀게요. 노멀에서 스크린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로고 컴포지션을 복사합니다. 이제 다른 색깔 입혀야 되니까 컨트롤 D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0초로 가서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우선은 자, 로고 위에 거 있죠. 색깔 좀 구분하죠. 자, 이거 노란색 레이어 있죠. 얘는 색깔을요. 토르는 주황색하고 파란색을 쓰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반대 방향으로 보낼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보낼 거라서 얘는 마스크 이볼루션을 그냥 180도 회전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마스크, 자, 0초로 가서 여러분들이 180도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돌죠. 네. 자, 그리고 나중에는 겹쳐요. 서로 겹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겹쳐서 없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고가 이제 보여야 되겠죠? 네, 로고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복사합니다. 자, 로고 컴포지션 복사하고요. 얘는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세이버를 지웁시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원래 로고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마스크 유지합시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요, 로고가 점점 나타나야 되겠죠, 이번엔. 이게 세이버가 없어질 때 로고가 점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한 4초 12프레임 좀 가볼게요. 가서 로고에 T를 누르고요. 오파시티는 지우도록 하죠, 이거. 네, T를 다시 찍읍시다. 오파시티의 키프레임을 지우고요. 자, 4초 12프레임 가서 다시 키를 찍을게요. 그리고 얘는 안 보여야 되죠, 처음에는. 자, 그래서 0%를 두고요. 자, 그리고 5초 10프레임에 가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점점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살짝만 이 로고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게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저기 S를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눌러서 키를 찍고요. 5초 가서 찍읍시다. 5초. 키를 찍고 9초로 가서 서서히 줄어들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90%로 둘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네. 로고는 이렇게 약간 스케일 애니메이션 넣으면 조금 멋있어요. 자, 됐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제 이제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요, 저 세이버가 저 빗줄기가 위로 튀죠 이제. 예, 네, 저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대로 안 쓸 거예요. 그냥 튀게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효과 중에 자 넣도록 합시다. 자,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New Adjustment Layer 넣어서 여기다가 옵틱스라고 이름 줄게요. 그리고 효과 중에 옵틱스 컴펜세이션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외국 그 렌즈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라든지 오목 렌즈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줌 안 되실 때 쓰는 효과입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서는 멋있게 꾸며주려고 하는 거고. 자, 옵틱스 컴펜세이션 효과를 넣었죠. 자, 그리고요. 자, 얘를 누르면요. 자, 얘를 숫자를 이렇게 확 늘리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볼록 렌즈 효과가 나요. FOV를 늘리면. 근데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verse Lens Distortion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고요. 자, 이거 숫자를 늘리면요. 왜 효과가 안 나올까요? 조금 왜곡됐네요. 네, 이렇게 됐죠? 왜곡되죠,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숫자를 높이면. 자, 이제 얘에다가 키를 줍시다. 자, 0초에 FOV에 키를 찍고요. 여기는 170 정도 줄 거고요. 그리고 4초까지는 이런 효과 느낌을 줄 거예요. 4초까지는. 그래서 여기 FOV에 160 정도 넣고요.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요. 좋죠? 그러다가 4초 이후로 5초로 가서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을게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다가 되게 멋있게 빛나다가 쓱 줄어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빗줄기가 지금은 좀 정적이잖아요. 좀 얘가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뷰 센터 있죠. 네, 뷰 센터는 뭐냐면 얘가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렌즈가 있으면요, 중심점 있죠. 중심점이 저뷰 센터예요. 저거 중심으로 오목하게 만들거나 볼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키를 주면요,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자, 키를 찍고요. 자, 뷰 센터에 키를 찍고, 자, 얘를 열어볼게요. 키프레임을 단축키 U를 눌러서 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홀드 키프레임을 쓸 거예요. 홀드 키프레임. 그래서 여기 있죠, 이 키프레임. 이거. 이런 홀드 키프레임 만들 거라서 단축키로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누르고요. 키프레임을 찍으면요. 이렇게 야구 베이스 모양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 보여요.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홀드 키프레임이고 얘는 어떻게 이제 다루냐면, 자, 약간 보이는 데 있죠? 이제 뒤쪽에 보이는데. 자, 여기 가서요. 뷰 센터 있죠, 이거. 뷰 센터에 위치를 조금 바꿔주면요. 이런 식으로 좀또잘 보여요.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가서, 이게 약간 왜곡 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또 위치를 또 바꿔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얘는 위치를 좀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키프레임을 찍히면 계속 네모난 키프레임 생기는데, 이거는 그거죠. 홀드 키프레임이죠. 자, 그러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느낌을 또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엉망인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됐고. 그러고요. 저는요, 얘가 조금 더, 그 색감 조정을 살짝 할 건데요. 여기다 옵틱스에다가 커브 효과를 좀 넣어볼게요. 넣어가지고 조금 대비를 조금 강하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에를 살짝만 건드려주면, 그, 퍼진 부분 있죠? 퍼진 부분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좀 또렷한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Design better projects faster with Envato Elements. Get unlimited downloads of beautiful and ready-to-use templates for your digital projects. Create more with premium design assets, video templates, mockups, fonts, presentations, photos, audio files, and more. All with commercial licenses for extra peace of mind. Envato Elements will make any project better while saving you time, effort, and money. Get unlimited downloads with Envato Elements and start creating today. 자, 됐고. 자, 이제 우리 소스 영상 있죠? 여러분들, 제거 파일 있잖아요. 꼭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이거 쓸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너지 그 소스 영상 있는데 두 개를 다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로고 밑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5초, 5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마스크를 좀 지워야 될것 같네. 자, 마스크를 지웁시다. 로고에. M 누르고요. 마스크를 지웁시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예, 뭐, 마스크 지워도 그러네. 자, 그러고요. 이게 퍼지는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있죠? 이거 영상. 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타임 있죠? 타임. 자, 여기서 합시다. 오른쪽 클릭, 타임 스트레치를 눌러가지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70%를 좀 줄게요, 저는. 자, 오른쪽 클릭, 위에 것도 오른쪽 클릭, 타임 들어가서, 타임 스트레치에 들어가서 70을 줄게요. 여러분, 타임 스트레치는 뭐냐면, 시간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는 거고요. 영상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파란색 두 개잖아요. 조금 다른 색깔로 좀 줍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맨 처음에 언급한 VC 컬러 바이브랜스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비디오 코파일럿에 쓰는 비디오 코파일럿 플러긴이고요. 이거는 그냥 색깔을 좀 바꿔주는 거고요. 나는 이거 좀 깔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틴트 효과이죠. 네, 틴트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 정확하게 좀 잘 바꿔줘요. 틴트는 잘못하다가 그 색깔이 조금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정확합니다. VC 컬러 바이브랜스 들어가서 색깔을 전 이거를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밑에도 조금 더 연한 파란색을 씁시다. 그래서 BC 컬러 바이브랜스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자, 밑에 것도 복사. 컨트롤 V에서 고요. 색깔은요. 좀 하늘색을 넣읍시다. 토르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남았어. 자, 이제 신 작업은 다 했어. 네,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제 여기 주위에 이렇게 구름도 이렇게 조금 연기 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 컴포지션 갑시다. 메인 컴포지션 가서 신을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자, 신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 배경을 깔 거예요. 네, 뒤에다 검은 배경을 깔 건데요. 여러분들 왜 까냐면요. 글로우를 넣을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배경을 안 깔고 글로우를 쓰면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 글로우를 쓰실 때는요. 항상 뒤에 배경을 꼭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new, solid, bg, 배경, ok, 뒤로 넘겨주고. 됐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다 글로우 효과를 넣을게요. 씬에다가 글로우를 넣어서. 네, 됐죠? 글로우 들어갔죠? 그리고 glow의 threshold 60, 조금 더 빛나게 하고 싶으니까 radius를 150으로 할 거고요. 조금 빛나죠. 자, 그리고 끝에 가서 너무 빛나지 않게 조금 막아줍시다. 그래서 4초 15프레임에 가서 glow intensity를 키를 줄게요. 이렇게. 자, 키를 주고 여기는 glow를 조금 더 줍시다. 그래서 1.2 정도로 주고요. 좀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6초로 가서 좀 줄여줍시다, 글로우를. 그래서 0.2 정도로. 자, 그러면. 네, 멋있죠?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면 다시 보면 알겠지만 약간 저 뒤에 연기 같은 게 조금씩 나거든요. 화면상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연기가. 자, 저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여기 new, solid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연기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다가요, 효과 중에 turbulent noise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그거랑 비슷해요. 저 fractal noise랑 비슷한데. 자, 그럼, 자, turbulent noise 넣으면 이렇게 fractal noise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얘를 통해서 약간, 위에 연기처럼 만들 거고요. 자, 여기 블렌딩 모드를요. 자, 여기를 미리 바꿔놓을게요. 오버레이로 바꿀 거예요.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로 바꿨는데 여기 갑자기 사라졌죠. 왜 사라지냐면요. 오버레이 자체가요. 그거예요. 양극단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검은색하고 흰색 부분이죠.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가 극단의 색깔이 있을 때는요. 오버레이를 쓰면, 위에 오버레이를 쓰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오버레이라는 블렌딩 모드는 그 하단 레이어이죠. 하단 레이어의 밑에가 극단적인 밝기, 그러니까 즉 완전 어두운 검은색, 아니 완전 밝은 흰색, 거기서는 투명하게 보이고 그 중간의 밝기 색깔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버레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경을 검은색 만들었잖아요. 검은색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경을 조금 밝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넣을 거냐면 그레디언트 램프 효과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이렇게 그레디언트 램프 조절을 해서 좀 이쁘게 만듭시다. 자, 여기 검은색 부분은 살짝 어두운 파란 톤을 넣고요. 그리고 엔드 컬러 이쪽 흰색 부분은 주황색을 넣읍시다. 이거 너무 밝은 거는 안 되고 어두운 걸 넣어야 돼. 이렇게. 그럼 연기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근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저 여기 연기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편집 좀 잠깐 끊겼죠. 뭔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연기가 우리가 보이죠. 근데요, 앞에 보면요, 연기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요. 그런데 이거 세이버가요, 우리 솔리드로 만들었죠. 솔리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부분이 지금 채워져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신에 들어가서요. 우리 신 컴포지션 있죠. 우리 아까 세이버 넣었던 거 있죠. 자, 여기 들어가면요. 그 세이버에 렌더 세팅 들어가면 여기 컴포지트 세팅이라고 있어요. 지금 블랙으로 돼 있죠. 블랙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블랙이거든요. 자, 여기를요.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트랜스페런트가 투명하다, 뚫려있는 뭐 그런 거죠. 이걸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네, 밑에. 자, 밑에 것도 컴포지 세팅을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메인에 가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저거를 건드려 볼 건데. 자, 갑시다. 자, 연기. 자, 우리 터블런트 노이즈 들어가서 컨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약하게 줍시다. 51. 네, 주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들어가서 연기 구름을 조금 크게 만들게요. 20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 연기도 조금 움직여주면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이볼루션 값 있죠. 네, 이볼루션 값에 익스프레션을 넣을게요. 자, Alt 누르고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임 곱하기 200을 넣을게요.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면, 자, 여기 살짝 연기가 티가 안 나냐, 움직이는 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난좀 연기가 그래도 강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오파시티를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다가 글로우 효과를 넣어가지고, 아니, 저기, 노이즈 효과를 넣어서 좀 글로우를 좀 강하게 넣읍시다. New Adjustment Layer. 여기다가 노이즈 효과를 넣어서 5% 정도 넣고, 나머지는 끄고. 자,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랜덤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